그 워낙 그 소식을 잘알수 없는 뮤지션이라서 그 요즘 근황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리고 지금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런 일상 뭐 이렇게 카페 가시고 버스킹 아니 버스킹 하시고 육아하시고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이게 20대의 마지막 앨범을 담은 이제 작품인데 그 30대의 첫 앨범은 뭐 팬들이 언제 정도면 좀 접할 수 있을지 그런 게좀 궁금합니다. 요즘에는 굉장히 놀고 있습니다. 그게 굉장히 아무것도 안 하고, 예,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. 이게 일을 안한 만큼 행복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막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직업은 뭔가 행복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저도 원래 저는 약간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막 이렇게 몰아붙이듯이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, 약간. 근데 그 작년에 연말 공연 이렇게 12월에 끝나고는 이제 4월이죠. 지금까지 한세 달은 아주 그냥 논게 아닌가. 예. 그랬습니다. 그리고 20대는 제가 지금 29이기 때문에 어차피 앨범 낼 수는 없고요. 너무 작업 기간도 짧고 그 30대 이후에 첫 앨범 어떻게 될지는 그건 정말 몰라요. 어떻게 왜냐면 저는 되게 큰뭐 매니지먼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은 그 핸드메이드하게 그게 버스커 앨범이 됐든 장범준 산집이 됐든 약간 핸드메이드하게 한국말로 그렇게 수공 예 그러니까 되게 좀 혼자서 손대야 될 부분이 많은 거죠.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작업 기간이 걸리고 이럴지 몰라가지고, 그리고 어떤 스타일에 어떤 것이 나올지 아직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. 좀 재밌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, 예, 네, 그렇습니다.